36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재미와 사랑을 드립니다. 아, 맞습니다. 이제 맞았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또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들어왔었죠, 목사님. 네, 어떤 친구들이 전화를 주는데 전화를 끊으면 또 전화를 주고 또 전화를 끊으면 또 전화를 주고 질문이 막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렇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네. 제가 갑작스럽게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네,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심지어는 사도 요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인물들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소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함께 있는데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 주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네. 많고 증언하고 네. 또 성경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으니 네. 네, 누구든지 또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 하였으니 네, 그 말씀들이 맞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네. 아, 그 말 감동적인데요. 네. 그래서 그 좀 구체적인 부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네. 근데 이렇게 어려워요. 그 나무를 보면 네. 바람의 존재가 보이죠. 네, 낙엽이 이렇게 휘날리거나 네. 흔들리면 네.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 네. 그리고 바뀌어가는 모습, 네, 그런 모습들이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또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꾸준하고 지금 현재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아계심에 대해서 부인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지고 어떤 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도 네. 그것들을 예,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조금 더 덧붙이자면 네. 하나님이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몇 살이냐고. 엄청 궁금한데요? 하나님 몇 살이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 한 10분 지났을까? 네.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하나님 몇 살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네. 모른다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네. 한 1분도 안 지나서. 네.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계산하려고. 아, 네. 그래서 궁금하네요. 예. 네, 그래서 네, 솔직히 내가 모르니까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었어요. 근데 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네. 영원, 네, 영원이.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도 없고
있고 네, 시작과 끝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에는 답을 못했습니다. 아. 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이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네, 언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해도 하기 힘든 것 같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 그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하늘에 네. 별이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요? 네. 한 만 개? 만 개. 땡. 네. 그 하늘의 별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주가 넓으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우주가요? 네. 우주가 이따만하게 넓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높겠죠. 네. 이렇게 은하라고 하는 그런 별이 약 1천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그런 은하가 있는데 네. 이런 은하만 해도 우리가 추정하고 발견된 것이 또다시 1천억 개가 있다고 하니까 그 별의 수는 가늠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이셔. 사람의 감정, 사람의 그 꽃들의 아름다움,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모기를 왜 만들었는지, 화를 왜 만들었는지,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너무나 넓고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잘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또 이렇게 열어가시는 그런 세계들을 이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배우는 만큼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게 아직은 우리가 그걸 경험하거나 네. 충분히 지식적으로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뭐라고 했냐면 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 우리도 영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모하게 된다고요? 죽고 싶으세요? 아니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시고 네. 또 처음 창조도 영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안 죽고 싶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바라기는 하지만 잘 모르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무궁한 지혜가 되신 하나님께 좀 더 배워가면서 네. 저도 좀 더 알게 되면 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둘째, 하나님의 나이는 모르겠어요. 네, 목사님도 몰라요. 네. 그냥 영원하셔요. 네, 솔직한 답변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가 옷이 바뀌었죠, 선생님? 좀 바뀌었네요. 네. 무슨 일 있었나요? 네, 제가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을 잘 못해가지고 컷하고 배드민턴 치고 또 하루가 지났군요. 네, 다시 두 번째 이제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질문 있었죠? 네, 네, 아주 기발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있는데. 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거거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실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닙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할 네. 때 네. 남편 아버지였던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아직 잠을 자지 않아서 요셉의 씨로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네, 다만 호적상 네. 네,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등록했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내용은 성경적 내용인데요. 네, 네.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네. 이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3단 논법이라는 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논리적으로? 네. 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 A는 B다, B는 C다, 따라서 A는 C다,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네. 네. 그 개념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전제 개념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자신의 신성, 즉 능력, 권위, 보좌 이것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정말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이 돼버리셨어요. 네. 물론 신성적으로도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네. 인간적으로도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완전한 인간이 되셔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이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네. 이 개념 보이시죠?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성적 특성을 나타내면서 네. 하나님은 내 아버지도 되고 너희 아버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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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다녀도 문제 안 되네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그 질문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네. 네. 이상하다. 나는 아빠가 있는데. 네. 우리 아빠 지금 일하고 계신데. 아니면 우리 아빠 지금 저기서 TV 보고 계시는데. 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네. 내 그죠? 아버지죠. 네. 내 아버지죠.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육신적 아버지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네. 네.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해요. 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신 분이어서 육신적 아버지가 되죠. 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아버지를 낳아주신 분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죠. 네. 예. 네. 이 할아버지를 낳아주신 아버지도 저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그걸?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모든 나를 있게 하신 분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결국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창조된 사람. 아담. 아담. 아담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요. 그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게 첫 번째 창조적 아버지시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들인데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 거듭나야 된대요. 그 말은 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럼 생일이 두 개가 됩니다. 그러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생일 선물을 두 개 받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데요. 그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마음속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인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네. 성경 로마서 8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또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육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네. 보다 본질적으로는 네. 영적으로도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변화가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탄생하셨고 또 침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또 봉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더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날 수 있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질문을 한 우리 친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겠네요.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이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네.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나이는 저희도 모른답니다. 모른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육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네. 왜냐면 첫째 그분이 창조,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둘째, 우리를 영적으로 또 다른 아버지, 양자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실까요? 네, 목사님께서 오늘은 또 기도를 네.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들이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양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 마음속에 꼭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